좋아요, 구독! 일단은 어제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제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급등 나와주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사실 최근에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드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EU 외교 장관들이 이제 이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재를 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드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업사이드들이 좀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아니라도 하더라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UAE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 나와주다 보니까 그런 섹터수의 반사익이 좀 예상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제 움직였던 종목 중에는 이제 KST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KST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드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차트상으로 봐도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 구간에서 이 4,500원 정도, 4,000원대만 사실 뭐 강력하게 뚫어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런 뭐 삼각수렴, 이런 뭐 이렇게 추세대가 높아지면서 삼각수렴 돌파한 자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미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연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이면 연말까지, 연말? 한 연말 이후에는 좀 강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또 두 번째로는 PC 디렉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PC 디렉트 같은 경우도 드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UAE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뭐 이런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최근에 뭐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와주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나와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역시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 디렉트 역시 뭐 PC 디렉트라든지 KSP 드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S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오늘장에는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장에 거래 정지가 되었고 어제 이제 거래 정지를 앞두고서 이제 아무래도 주가를 하루짜리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되면 풀려요. 내일은 풀리긴 하지만 이 거래 정지를 앞두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그런 상승 시간의 상승 흐름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주봉, 월봉 이런 종목들이 사실 우리가 훈장을 달고 간다고 하죠. 이런 뭐 투자 경고, 투자 뭐 단기 과열 뭐 이런 거래 정지 하루짜리 이런 것들이 다 훈장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주가의 롤링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급등락이 굉장히 큰 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 거래 정지 이후에도 뭐 상한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 기대감이 좀 부과된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 엔진이라는 종목이 하나 엔진.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뭐 사실 이 종목이 어떤 이슈, 모멘텀 이런 것들 뭐 이 어떤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어제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가 실적 공시라는 실적 발표를 하는데 하나 엔진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는데 얼마나 좋게 나와주느냐. 작년 동분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9,0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약 20,000% 정도입니다. 약 20,000% 정도 이 실적이 동분기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실적 모멘텀,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런 모멘텀이 기본적으로 부과가 되죠. 그러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으로서 주가가 이제 또 급등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실적 모멘텀과 함께 12,000원대를 강력하게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랠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 컴퓨터. 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매각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급등이 좀 나와줬던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슈가 나와준 게 이제 뭐 공시라기보다는 이 기업의 또 발표가 나와주죠. 완벽한 AI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매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와주다 보니까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AI로서의 이런 탈바꿈이 또 시장의 이슈가 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글과 컴퓨터 움직여주는 거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PC 디렉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이 UAM이라는 기술이 우리가 드론 택시죠. 이제 드론 택시와 함께 미래 먹거리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또 이런 게 기술적 반등이죠. 고점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 이후에 첫 터칭에 반등하는 자리, 해당 구간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의 2차, 3차 파동으로서 연결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PC 디렉트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탑5 종목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론과 UAM 관련주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 흐름을 탔고요. 그중에서도 오늘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PC 디렉트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간 외에서 급락했었던 종목들 살펴봐야죠. 탑5로 여쭤보고요. 그중에서도 더 주의해야 되는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해소헤드들이 좀 하락하는 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픽스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트로픽스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서의 하락 리스크지 않나도 생각해보고 있고요. 투자 주의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역시나 개인들이 뭐 언제든지 매도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JNTC라는 종목이죠. JNTC 같은 경우도 구매하겠지만 피로픽스와 동일하게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또 하락 리스크가 나와주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신고가 패턴과 함께 이런 이 어느 정도 고점 리스크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YC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YC캠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그 YC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되는 모멘텀을 역시나 신고가 패턴을 만들다가 죽는 모습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전체적으로 4시간의 하락이 나오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유리기판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은 다 일단 뭐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매물이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대원전선과 대원전선 우를 같이 사실 봐야 돼요. 사실 대원전선 우근을 빠질 이유는 따져보면 대원전선이라는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이 실비 전환, 그러니까 전환 사채를 전환으로 하게 되면서 이 물량이 풀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전환 가액이 1,10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그냥 보면 고점까지 보면 약 3배 정도, 지금 자리에서 봐도 한 2배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 전환 사채 물량이 나오면은 당연히 시장가 매도하게 되면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CB 물량에 대한 리스크로서 시간에 하락을 한 것이었는데 대원 전선이 하락을 하니까 누구까지 따라오느냐? 대원 전선 우. 대원전선 우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뭐 대원전선 우선주기 때문에 거래도 굉장히 적고 오히려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CB 전환에 따른 이런 하락 리스크로서 대원전선과 대원전선 우선주가 같이 하락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엑시콘이라는 종목이에요. 엑시콘. 자, 엑시콘이라는 종목인데,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지금 주가를 이렇게 신고가까지, 고점까지 올려놓고서 지금 여기서 뭘 때려버리냐고 하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주주배정. 400억 정도의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주주배정이라는 거는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제3자 배정이 제일 좋은 거고, 주주배정이라는 거는 특정 투자자들 상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사가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리스크로서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조심하면 좋은 종목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피로픽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은 다 그냥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에서 이제 제대로 매도 타이밍을 노리지 못한다든지 그대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최고가 매수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늘 말하는 게 내가 최고가 매수자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최고가 매수자가 되면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피로픽스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